안녕하세요. 청남나역입니다. 오늘도 저는 키핑장에서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분갈이 시작할 때가 돼 가잖아요. 뭐 키핑장에서는 뭐 가정집이랑 틀리게 뭐 사시사철 분갈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 시기가 이제 1월 말 2월 좀 늦게 하시는 분은 3월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저는 1월 말경 이면 분갈이, 전체적인 분갈이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요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여기 아돌피 철아예요. 아돌피 철아. 처음에 저 요 아이를 천우엽 변경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름표를 이렇게 천우엽 변경 2020년 11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제가 한빛다육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천우엽 변경인 줄 알고 요렇게 이름표를 붙여놨었는데 제가 키우는 천우엽 변경이 있거든요. 요 아이가 지금 천우엽 변경이에요. 이 아이도 참 많이 묵은 아이인데 요 아이하고 전혀 틀린 모습이더라고요.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한빛다육 사장님께 물어봤죠. 언니 이거 내가 가져간 거 이거 천우엽 변경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 천우엽 변경 아니야.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때 찾아온 이름표가 요거예요. 아돌피 철아. 되게 옛날 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제가 다육이를 안 키워봤으니까 옛날 다육인지 요즘 새핑 다육인지는 잘 모르는데 요 물든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천우엽 변경은 이렇게 이게 묵은 아이들 이렇게 놀라우리하게 이렇게 되는데 요 아이는 지금 완전 그 뭐라지 다홍빛이에요. 다홍빛. 이 아이 아마 한 번 분갈이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데 한 번도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줬는지 아주 땡땡하게 있는데 그때 아니 근데 제가 이 토분을 산 게 21년도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심어줬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분갈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디다가 여기 그 전에 창을 심어놨던 화분인데 얼마 전에 창 아이들 싹 풀번으로 다시 옮기면서 이 화분이 비었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무게감은 있는데 여기다가 심어주려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다 마사는 채워놨습니다. 마사 채워놓고 이제 흙을 털어가면서 한번 분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뿌리가 무지하게 많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이게 집게도 거의 안 들어가는데요. 이렇게만 뽑아 올려서 이렇게 내려놓고요. 오래되긴 오래된 것 같아요. 21년에 분갈이를 해줬다고 해도 21년, 22년, 그 2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해준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었네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아이를 분갈이를 해줬는지도 헷갈리고 또 해준 아이 또 해준 적도 있고 또 화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또 뽑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또 강제 분갈이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화분이랑 그 아까 심어진 아이가 그 전에 심어진 화분이 토분이거든요. 물바름이 좋다고 하고 요 색깔이랑 또 물드는 색깔이랑 깔맞춤 한다고 거기다 심어놨었는데
보세요. 뿌리 완전 건강하죠? 좀 크나 보네. 큰 사과 분에 심어주는 거라서 이 뿌리 이렇게, 이렇게 털어지는 뿌리만 잘라내고 그대로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철어 얼굴. 어른 얼굴. 색감 너무 예쁘죠? 지난번에 심어줄 때 진짜 막 빨리빨리 심어준다고 제가 앞뒤도 없이 심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요거를 여기를 앞 얼굴로 해서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을 채워놓고 넣으면서 심어봐야겠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게 이쁠까? 이게 이쁠까? 아, 이것도 이쁘고 이런 모습도 이쁘고 아, 이렇게 심어줘서 돌려가면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흙을 채워넣겠습니다. 제가 또 흙 칠 때가 되면 또 알 수가 없어지죠. 흙을 대하필 너무 많이 치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배합도는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마사 채우고요. 좀 아이가 사이즈가 있어서 마사도 이렇게 완전 소립은 아니고 중립 정도 그런 마사를 채워줄 거예요. 마사 채우고 자. 싹싹싹 뿌리 밑에도 아이고 또 입장이 또 떨어지네. 뿌리 밑에도 싹싹싹 채워놓고 자. 또 제가 배합터 넣으면서 또 말이 두서없이 또 이렇게 됐으면 또 빠름빠름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또 벌써 또 다 심어졌네요.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둘피 철아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요 아이는 여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지. 여기는 지금 쌩얼이에요. 요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뺑 둘러서 쌩얼인데 요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철아가 얼굴이 엮여져 있습니다. 아유, 색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환하게 환한 주황색에 다홍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 요런 색감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게 밑에 지금 천혈 변경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 얘가 그렇다고 해서 그닥 그렇게 조그만 아이는 아니거든요. 예, 아둘피 철아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지금 화분도 조금 지난번보다 사이즈가 업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아이가 키가 껑충 더 커졌네요. 이렇게 풀샷으로 담으려니까 또 이 아이도 어제 키다리 꺽다리 흑미아처럼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이런 얼굴만 좀 봐주세요. 아, 지난번에 아이는 물드는 색감이랑 깔맞춘다고 이렇게 그 토분에다 심어줬었는데 이렇게 하얀 화분에다가도 잘 어울려주네요. 제 마음에 제 눈에 이쁘면 되죠. 오늘 이렇게 정남이는 아돌피처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벌써 주말이네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정담이는 다음 주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